저희가 보관하느라 집에 못 생각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런 차에 그런 거. 칼은 엄청 재밌어요. 재밌다. 여튼 노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새로운 교재,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기쁘게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최근에 문장의 형식 레벨 1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치? 레벨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들이 잘 남아있을 거라 믿는데, 지안이 선생님이랑 문장의 형식 했나? 전치사랑 접속사 팩트부터 했나? 네. 아, 알겠어요. 제인이가 선생님이랑 처음 들어왔을 때 전치사랑 접속사부터 했지? 너밖에 없다, 희망을. 일단 영상 할 때 선생님이 시간 충분히 주는 거 알잖아, 소연아. 근데 너도 일단 찾을 수 있는 것들 찾고 하라는 거 지시한 거 하라는 거 이제 쭉 하면 됐는데, 다행히도 너무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약간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다 우자마자 스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 시간 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충분히 그걸 다 해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저번에 쓸데없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길어. 그러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크북 2랑 Writing Ability 2 워크북 들고 왔어요? 2. 응, 저번에 시체. 그거 아니죠. 그거 워크북 답지도 선생님이 껴놨거든요. 워크북 채점까지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첨삭을 안 했기 때문에 첨삭 보관한 건 없고 테스트 볼 거 다 보고 첨삭 그 채점 다 하시고 영상 듣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문장의 형식을 이제 따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문장의 형식을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품사가 있다. 문장의 형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품사가 있어요. 걔가 누굴까? 동사. 그렇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야. 다시 문장의 형식에서 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우리 접근을 잘 해보도록 하자. 문장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시작점이 어디라고 그랬지? 누가 결정을 해준다고? 형식을? 동사가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 뭐부터 알아야 돼요? 동사의 정의. 자, 동사란 무엇을 하는 친구였다? 기억나니? 자, 누구의? 동사의 작품 누구였지? 그렇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지. 사실 동사의 정의가 뭐라고?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동사의 정의가 뭐라고?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 다시 동사의 정의가 뭐라고?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 제이나 선생님 오늘 숙제 중에 하나 필기한 거, 노트 필기하신 거 다 전체 정리하시는 거 두 번 해오는 숙제 추가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기를 안 하고 계시면 집에서 추가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필기를 꼭 해가셔야 돼요. 선생님 수업 수업하시는 거 보시면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할 때도 있는데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을 때 있죠. 그치 제인아? 이거 필기 안 해가시면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 못하겠지? 필기를 해야겠지? 근데 보통은 저렇게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공책 중간중간에 붙이면 헷갈리니까 공책 맨 뒷장부터 필기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동사의 정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문장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크게는 상태랑 관련된 두 가지의 종류. 그래서 1번, 2번. 동작과 관련된 두 가지 종류. 1번, 2번. 이렇게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상태랑 관련된 동사에 무슨 동사, 무슨 동사가 있다? 동사의 상태? 아니, 주어의 상태? 자동사인가? 상태면 완전과 불완전이겠죠.
생각했지? 그럼 완전 동사의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완전한. 그렇지, 완전해. 즉, 뭐가? 뜻을 들었더니 무슨 말인지 다 완전히 이해가 가는 동사야. 됐어? 어, 동사의 뜻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뜻을 들었더니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보충 설명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그치? 굳이 보충 설명을 해주면 뭔가 너무 부산스러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보충 설명을 해주지 않고 뭐 한다? 보충 설명이 필요 없다. 얘가 뭐가 있어? 나 갈게. 보충 설명 필요해? 어, 가! 그러잖아, 그지? 야, 나 왔어! 어, 너 왔네. 그게 끝이지. 뭐, 보충설명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겠지. 근데 나는 이다! 나 제다! 라고 말하면. 말 끝까지 똑바로 해야 돼. 뭐, 말을 뭐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다, 나는 제다. 라는 말 우리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럼 이다 앞에 뭐 붙여, 붙여. 나 지금 배부른 상태야. 그래서 배부른 이 상태이다. 라고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과 이다가 붙어있는 상태죠. 됐어? 그런 식으로 혼자 올 수 없고 앞에 누군가와 항상 붙어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아니 뒤에 누군가랑 붙어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불완전 동사의 특징이죠. 동사의 뜻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동사. 자,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럼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문장 성분으로 다시 뭐라고? 보아요. 그러면 완전 동사는 누가 필요 없어? 보아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동사는? 그렇지, 보아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지? 됐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랑 차동차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차동차 어떻게 구분해? 자동차는 주어에게만 영향을. 맞아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서 문장에서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가 누구였지? 주어. 얘가 바로 주어였어. 주어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나 왔어. 내가 온 게 뭐 남한테 영향을 미쳐? 내가 왔구나. 여기에서 끝나잖아. 그지? 나 갈게. 이거 누군가에게 영향도 미쳐? 딱히 미칠 수 있는 거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친구라는 거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자, 그럼 타동사의 정의는? 여기에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문장 성분으로 뭐였지? 목적. 그렇지. 결론, 자동사는 누가 필요 없어? 목적.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동사는? 목적.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그거 뭐야? 지안이한테 와서 지안아, 소희가 죽였어. 그럼 뭐가 떠오르겠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런 말이 떠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소희가 죽였어.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 아, 생각했어. 나 소연이가 죽였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누구를요? 아, 나와야겠지. 그래, 선생님. 알고 보니 소연이야! 소연이를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나 순간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막 소연이한테 뛰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소연아, 소연아! 지윤이가 깼어! 그렇지. 게임 신기록을 깼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아니면 이번에 뭐 내신 등급을 깨가지고 완전히 달성을 했어. 1등급 달성을 했어. 목표치를 도달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소윤이가요? 이거 언니. 소윤이네 언니. 소윤이네 언니 지윤이가 도달했어. 어디에?
자신의 목표치에 도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시윤이가 도달했는데 그거의 영향이 목표치라는 것에 영향을 미쳤죠. 그게 사실은 목적어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인이는 누굴 예시로 들어야 되지? 제인아 친한 친구 이름 완인가? 아니 안 지내? 전해줬어 어이 컨테스트? 안 전해줬어? 전해줬다고 안 전해줬다고? 안 전해줬어? 그 빨리 전해주셔야 되는데 얘들아 어이 컨테스트 암기하고 있죠? 제인이 암기하고 있지? 그거 한 번에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어이 컨테스트 쭉 꾸준히 1종씩 쪼개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었지 똥구멍들아. 어 오늘부터 가서 외워 장식용으로. 너는 너무 아름다우니 그냥 그대로 너의 형태를 보존하겠노라 이러고 있지 말고. 조용히 안 해. 뭔 소리야 만났어. 이거 무슨 종이에요? 나도 몰라. 학교에서 주는 종이보다 훨씬 좋지? 네. 학교에서 똥종이 쓰잖아. 네. 학교랑 비교가 안 되지. 학교랑 비교하면 좀 섭하죠. A4용지에다가. 어? A4용지에다가 뭐라고? 줄게요. 아 학교에서? 아 근데 갈색. 그건 똥종이. 주고 그 섞여요. 그럴 수 있지. 자, 여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근데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특이한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 누구게? 우리 수연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할 거야. 지안아, 수여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수여동사가 있는데. 어, 수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 아, 수여요? 응, 수여하다. 제가 아는 그 수여요? 어. 네가 아는 그 수여가 뭔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 상장. 어, 상장을 뭐 하는 거야?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합니다. 지안이 학생에게 뭐 최우수상 상장을 수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수여하다는 말을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상장을? 주겠다겠지. 그럼 수여동사는 다시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다동사.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 수여하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다라는 말로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자, 우리는 이제는 문장의 형식을 나눠볼 거야. 자,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 누가 결정해준다고 했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을 해준다고 했지. 됐어? 그럼 동사가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상태적 특징이나 동작적 특징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 3, 4, 5 형식을 가기 전에 동사의 종류가 되게 중요해야 되겠죠. 자, 동사의 종류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써보도록 할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랑 누구는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소연이 잘하고 있어. 다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랑 그렇지 다시 한번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랑 그렇지 제이나 우리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그렇지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조금만 그 선생님 불쌍하지 않냐? 너희들까지 다 가지고 이런 거 이제 늙은 관절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치?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조금만. 넌 또 왜 웃어? 뭐라고? 자세가 좀 웃겼니? 그럴 수 있지. 아니 아니요. 그래도 웃겨서요. 조금 웃겼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모든 문장이라고 하려면 주어 동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고요. 자 동사의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해볼 거야. 근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 자 문장이 위로 갈수록 가벼울까 무거울까? 무거운 게 위로가, 가벼운 게 위로가. 가벼워요. 그래, 가벼운 게 위로가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물에다가 기름 끼우면 물이 뜨냐, 기름이 뜨냐. 기름이 뜨겠지. 가벼운 데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아, 왜? 물이 더 가벼워요? 기름이 더 가볍지. 아, 그래요? 신기하다. 비중이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중. 환장하네, 환장해요. 멋진 친구들이야.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할 수
되고요. 그죠? 행복해요, 여러분들 만나서. 자, 가벼운 애를 먼저 갈 텐데, 그러면 딸바지가 아예 없을 수 있는 애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동사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딸바지가 없네? 완전. 다음에 동작 동사에서는 딸바지가 없는 애가 누구였어? 자동사였지. 그러면 첫 번째 동사 이름은 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다시 첫 번째 동사 이름은 뭐라고? 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했어. 됐지? 자, 완전 자동사 됐고요. 그 다음 완전 자동사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어? 완전 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아니요. 자동사니까 문장 필요해? 아니요. 그럼 여기에서 뭐야? 마치기로 끝! 하고 끝날 수가 있겠네. 됐어?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따지자면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 형식은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대. 누가 먼저 나올까? 그러면 C랑 O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C요. 요거 헷갈리면 이거야. 목적은 아까 선생님이 타인이랬지? 네. 얘는 보충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제. 생각하기 쉽게 비타민 C라고 합시다. 비타민 C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비타민 C랑 타인이 있어.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약 하나 먹고 끝내면 될 거 아니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니는 게 더 편할까? 그냥 알약 하나 먹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리고 여기 하나 뚫려 있잖아, 그지? 얘가 더 가벼워 보이는 걸로 우리 합시다. 얘가 더. 자, 그래서 얘가 더 가벼우니까 그러면 어를 읽을 수 있는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 그 다음에 일단 아직 가벼워야 돼. 둘 중에 어떤 거?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온다고요? 보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황식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보충제 한번 선택해봤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타인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셔야겠지? 그래서 무슨 동사라고 해주면 돼요? 불완전에 까고 바뀌어서? 그래서 완전 동사가 먼저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남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누구?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목적어. 괜히 이거 필기 다 잘하고 있니 지금? 선생님 이거 이따가 지우면 다시 시간 안 줘요. 지금 적으시면서 애들 저랑 따라오셔야 돼. 지금 두 번 보시면 되게 열심히 뭐가 적고 있지 않아? 네이나? 그치? 필기 원래 오늘도 필기하기 싫어 죽는 날이시구만. 아저씨 얼른 필기하셔야 돼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안 끝나 제이나. 얼른 필기하셔야 돼요. 데일리 보면 이제 대충 알지 않니? 아, 필기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해서는 데일리의 내용을 다 채워넣을 수 없구나. 이거 지금 눈치 까서 못 깠어? 깠어. 눈치 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기를 열심히 하셔서 필기를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제인이 적고 있니? 제인이 필기 했냐 안 했냐? 아, 거기에다가 적을 거야? 다리 안 모자라겠어? 그리고 그 또한 너의 선택이니. 자, 그 다음에 우리 4형식은 조금 특이한 친구라서 얘는 일단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고 끝낼 거예요. 자, 마지막 5형식 이제 제일 무거워지네요. 네. 제일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있을 게 다 있어야겠지. 네. 얘를 무슨 동사라고 할 수 있어? 불완전. 타동사. 그럼 얘는 문장 속에 뭐도 있고 뭐도 있어?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에 어떻게 생겼다?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목적격 보어라고 하면 목적어야 보어야? 보어라고 해주셔야 돼요.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 이거 간혹가다가 그냥 선생님 저 목적어랑 관련된 거니까 그냥 목적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보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형식 가볼게요. 4형식 우리 어떻게 생겼었어? 목적어가 있다고 그랬었지. 어? 그럼 이 동사 이름 뭐예요? 지금 이거 뭐가 있어 없어 사용식? 없어요. 그럼 완전 동사야 불완전 동사? 완전 동사지.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뭐 자동사야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겠지. 어? 누구랑 똑같아? 삼형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바꿨을 수 있어. 그래서 바꿨을 수 있어. 막 다른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4형식은 3형식으로
시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근데 그게 왜 되는데? 그게 왜 되는데? 그걸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게 왜 되겠어? 동사의 이름이 같아요. 완전 타동사로. 다시 사형식은 왜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같아. 동사 이름이 뭔데요? 그렇지. 동사 이름이 완전 타동사로 삼형식도 많다고요? 사형식도 많다예요. 똑같이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어? 근데 헷갈리는 거야. 목적어가 두 개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여기가? 헷갈리지.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어에 이름을 부여했어. 앞에 있는 목적어에 뭐라 불렀지? 그렇지. 아이어라 불렀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는? 기호라고 불렀어. 요사이가 됐어? 네. 그럼 책을 보고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1항식부터 가볼게요. 같이 공원 분석 해보자. Sam sings well. 공원 분석 시작. Sings 동사. Sings 동사. 자, 원래 일형식 동사 이름 우리 뭐라고 그랬었죠? 완전 자동사.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다시 일형식 동사 이름이 뭐였다고? 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어. 그치? 완자예요, 완자. 다시 일형식 동사 이름 뭐라고? 완전 자동사. 완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습니까? 완자였어. 원래 완자가 나오면 주어동사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문장의 성분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꾸며주는 역할만 하는 품사가 있었어. 그게 뭐였어? 그렇지. 부사라는 친구가 있었지. 다시 그럼 여기에선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부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또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저는 well처럼 원래 자 부사가 원래부터 단어로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품사가 부사였던 친구가 일단 첫 번째로 있었겠죠. 맞아? 원래부터 그 단어의 품사가 부사였던 친구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단어보다 큰 개념. 부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이거보다 큰 개념이 뭐가 있어? 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거. 아 문장 뒤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구나. 됐어? 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부사 부라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지 우리? 주어가. 부는 주어가 없는 관계여서 단어들의 나열이었지. 자, 이거 플러스 이것은 우리가 형용사 구 혹은 부사구로 취급합니다 라고 최근에 배웠어. 이거 플러스 이것은 우리가 형용사 구 혹은 부사구로 취급합니다. 다시, 이거 플러스 이것은 우리가 형용사 구 혹은 부사구로 취급합니다. 그렇지, 그걸 무슨 구라고 불렀지? 부사구나 형용사라고 불렀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있으면 전명구라고 불러줬었지. 그래서 저 주어 형사 다음에 또 누가 나올 수 있어? 전명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전명구가. 얘가 왜 나올 수 있다고? 이 전체가 뭐야? ADM 처리하시잖아요 우리. 맞아? 얘를 전체를 ADM 처리하지. 그러니까 얘가 부사구니까 주어 동사 뒤에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무턱대고 무조건 뭐 이형식 이런 거 주어동사 다음에 부사고 이렇게 외우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전명구 이렇게 외우면 의미가 없고 아 이형식은 문장 성분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내가 추가로 뭔가 조금 더 예쁘게 부연 설명들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써주는 내용들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단어였던 부사 혹은 확장되는 부사구 더 크게 부사절 이런 친구들 정도가 있었다. 그 중에 부사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전명구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부사절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했는데 뭐였지? 공속절에서도 뭐가 있었지? 부사절도 없었지?
접속사 잊지 않았어요? 네. 다시 써낼까?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접속사 있었지? 그럼 얘네가 이끌고 있는 모든 모양들은 다 조동사 접지 잊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안 한 거 한 개 더 있어. 자, 부사 두 역할을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있거든? 힌트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 다시 힌트가 뭐였어?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 취급 못 받는 거였지. 그럼 동사 취급 못 받고 뭐 하겠어? 조동사 아니었지. 조동사는 동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였지? 선생님 방금 말한 거?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럼 걔 뭐해? 다른 품사 역할을 해야지. 그럼 다시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보세요. 동사로 태어났지만 동사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의 종류였을까요? 준동사의 종류였죠. 동사였지만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바로 준동사의 정의입니다. 됐어?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 취급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는다고 했지. 자, 그럼 이 준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었는지 다시 또 떠올려볼까 궁금해? 선생님이 답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건 그네들의 성장에 있어서 그다 별 쓸모가 없어. 그치?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아 하고 끝나잖아요. 머리를 안 쓰고 있잖아. 그럼 머리에 남아? 안 남지. 자꾸 떠올려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킬 거야. 우리 동사의 형태 어떻게 변형시켰지?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킬 거거든? 동사의 형태 어떻게 변형시켰어? 뭐 앞에 뭘 붙여줄 수 있었어? 그래, 2를 붙여줬잖아. 혹은 ing를 붙여줄 수도 있고 혹은 얘를 ed로 붙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죠. 요것들이 지금 준동사 아니야? 그럼 준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하고 그렇지, 동명사가 있었고 마지막 안 되었던 분사라고 하는 지금까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본 개념을 외워놓으시면 마부자료로 투부정사 나올 때마다 투부정사랑 관련된 거 외우고 이게 안 그래도 된다고. 한 번만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시면 충분히 편해질 수 있는데 왜 자꾸 중심을 안 해오려고 그래? 알겠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A부터 Z까지 외우라고 절대 안 해요. 니네가 외워야 될 것들만 속속 뽑아가지고 이걸 외우면 변형이 가능해, 얘들아. 이걸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가능해 하는 것들을 지금 자꾸 알려주고 있거든? 근데 자꾸 니네 선생님이 이거는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해야 돼, 이거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생각보다 잘 정리가 지금 안 됐어, 그지? 그럼 해당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 소위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가 있었으면 선생님 질문도 폭탄을 때렸겠지? 우리 소위 제대로 대답을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뒤지게 혼났겠죠. 소위 다행이야. 하! 자, 그래서 다시 자 부사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랑 똑같은 말이지. 다시 부사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준동사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뒤에 누구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게 누가 있었지? 투부정사. 그렇지. 투부정사 뭐야? 어떻게 생겼지? 동사 원형 생겼지. 그러면 1항식 뒤에 투부정사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1항식 부문분석 여기 있는 나와있는 문장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나가봅시다. 나 뭐해? What? Fast. The soccer team. Arrive at 7. 자, 보시면 fast라고 하는 건 원래 품사가 뭐였어? 부사, 형용사, 부사 둘 다 돼요. 형용사, 부사가 둘 다 되는 단어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지.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나와있다? 범지사 플러스 명사라고 할 수 있는 F7이라고 하는 친구로 이런 모양으로 나와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자,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와있다고 만약에 문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전명구는 문장의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기억하겠죠?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주어겠고 비동사는 뭐겠어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겠지. 근데 전명구는 지금 문장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댔어 없댔어? 없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 뭐라고 처리하는데? ADM 처리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 몇 형식이야? 1형식. 이건 1형식이지. 비동사 1형식 동사 뜻을 얘가 1형식 동사였을 때 뜻은? 있다예요. 있다. 여기에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He is in the jail. 이렇게 하기 얘기하면 뭐야? 그는 있어요. 어디에? 감옥에 있어요. 됐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시작하고 비동사가 나왔네. 어머, 이거 무슨 부분이었어? 우리 많이 했던 건데, 그 시간에. 그렇지, 잘하셨어요. 이거 무슨 구문?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했지. 누가 부사야? 대열이라고 하는 애가 부사였지. 근데 대열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한 개 더 있었어. 누구 있었어? 그렇지. 요거 지안이랑 쟁이 잘 봐봐. 대열에서 손으로 T를 가리면 누가 뭐야? 희열이 보이지. 그럼 같이 연관해서 외울 수 있겠어? 대열에서 손가락을 가리고 T를 가려버리면 누가 뭐야? 희열이 보이지? 얘네 둘이 같이 묶어서 암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대열이랑 희열이 나오고 뒤에 누가 나온다?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를 누구로 취급해요? 주어로 취급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건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는 게 익숙해요? 동사 주어 순으로 나오는 게 익숙해요?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는 게 훨씬 익숙하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걸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어떤 순서? 동사 주어의 순서로 나왔지. 이런 순서 뒤바뀌면 우리가 뭐라고 해준다고? 도치 현상이라고 이야기한 됐어요. 도치. 자, 그리고 이렇게 유동사 구문이 나오시게 되면 해석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였다? 이거 거기에 여기에 해석하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댔지.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안 됐어? 그리고 이거 예문지금 잘못돼 있죠. 저거 아니라 대열이 원래 나와 있어야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구문 생각했었죠, 아까? 같이 합시다. There. ADM. 다음에 where. 동사. 동사. Many people. 주어. 주어. In the room. ADM. There. ADM. Is. 동사. 동사. A picture. 주어. 주어. On the wall. ADM. 그럼 해석하시면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있었다. 어, in the room. 방 안에. 됐지? There is a picture. 사진. 그림 하나가 있다. 어디에? 벽에. On the wall. 벽에. 벽에 붙어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사진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그림이라고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됐고 제이나 이거 필기했어? 제인이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졌다. 제인아 혹시 포켓몬 봤니? 이 책에는 이거 대열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대열이라고 잘 나와있어요? 네. 다행이다. 그 포켓몬에 보시면 게을로라는 포켓몬이 있어. 나무들로 포켓몬이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제인아. 선생님 이거
내용이 지금 넘어가고 싶은데 그대로 얘 지금 참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데. 잠만보? 잠만보 귀엽긴 하죠. 아니야, 잠만보 안 귀여워. 귀여워요. 아니야, 싫어. 안 귀엽기로 했어. 푸린도 귀여워. 푸린! 푸린 얼굴은 귀여운데 하는 짓이 안 귀엽잖아. 네. 맨날 애들을 막 괴롭히고. 피카츄가 제일 귀엽다고요? 피카츄 귀여워? 네, 피카츄 귀엽죠. 피카츄 귀여워? 피카츄 왜 귀엽지? 다람쥐가 생긴 그 파치리스? 예, 그거잖아. 피카츄 동물이 진짜 무서운 건지 알아? 실제 무슨 전귀쥐라는데 실제 아니 무슨 쥐 포켓몬 뭐 있던 아니 쥐 동물인데 뭐 쥐 같은 애 있던데 실제로. 아, 전 몰라요. 그건 뭔데 뭐 실제 뭐 실제 동물이 뭔 줄 아냐고 니가 질문 던졌잖아. 이게 제가 물어본 건데. 아, 그 아냐고 물어본 거야? 네가 알고서 답을 알고 말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뉘앙스로 물어볼 때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말할 때 저런 뉘앙스지 않니? 혜진소에 나와. 그럴 수 있지. 우리 지안이의 독특한 얼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네. 자, 시작.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출력해서 준 거 교재 사시면 교재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돼요. 근데 교재에다가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거를 딱 붙여놓기에는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옆으로 붙여서 접어놓으시면 돼요.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게 교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A4 아니 저기 A4 있다. 여기 A4 사이즈잖아요. 이건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종이가 크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붙여서 접어놓으시면 된다고. 1번 앞에다가. 이해했어? 네. 여기다가요? 아니 그거 말고 너는 그 교재는 있는데 이거 영단이잖아. Writing in history. 됐어? 네. 자, 또 해보시도록 할까요? 소원 분석해주셔야 되죠. 데이? 좋아. 예, 렛츠 컴. 감사합니다. 그렇지. 몇 장씩? 이런 것이. The dogs. 좋아. Barked. 동사. Loudly. 이런 것이. Loud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일 거야. 형용사에다 지금 뭘 붙여줬지? LY. LY를 붙여서 뭘 만들었어? 부사. 부사를 만들어주셨죠. 그래서도 이런 것이. The cake. 좋아. Looks. 동사. Delicious. 뭐하겠죠? Delicious의 품사? 형용사.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든 보호 역할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하, 얘는 형용사 보호구나. 그럼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 그렇지. And there were flowers in the box. 꿈을 분석하시면. There it is. Work. Flowers. 좋아. In the box. 대리님. 그렇지. 이거 몇 정식? 1형식. 그렇지. 무슨 꿈은? 꿈사.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이 형식을 설명을 하고 근거를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식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근거 체크 중에 하나가 뭐겠어? 주어동사. 주어동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문을 찾아보는 거다? 부문 분석이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문 분석이 형식 파트에서는 항상 기본값이 되어서 찾아야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형식 동사 이름 뭐였지?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자동차, 즉 불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다. 아까는 완자였고 지금 불자잖아, 그치? 다시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완자였고 지금은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이렇게 좋아해, 이름이?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이름이? 할 수 있지. 자, 이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뽀아 나오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뽀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형용사 혹은 뽀아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그럼 조금 곤란하죠. 다시 뽀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형용사랑 두사 하면 혼나겠지. 왜 혼날까? 부사는 안 되겠죠. 부사는 문장 성분 역할 못 한다고 그랬지. 다시 그러면 길 떠올려 보세요. 나는 몰라. 모르겠어? 저 레미 소리야. 레미 소리 들려? 꼬르륵 되는데. 다시 뭐 자리에 들어온 혼자 뭐야? 형용사 안 써줬잖아. 형용사랑 또 뭐? 밑에 소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형용사랑 뭐? 명사예요. 지금 이게 대답 안 나오면 진짜 실망. 명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였잖아. 무슨 역할? 주어 목적 없고 이거는 나옵니다. 반대로 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할 때 명사 안 나오면 바보지. A는 B예요. B는 뭐예요?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아니야? 맞지?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명사가 하는 일, 주어, 목적어, 보어야 바로 나왔지.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품산. 이러고 했잖아. 그럼 돼, 안 돼? 반대로 뒤집어도 대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산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외웠다는 거야? 뇌를 빼놓고 외웠다는 거야? 그래,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외우라고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저 자리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형식 동사에 되게 중요한 동사 그룹이 있어서 좀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불완전 동사에 뭐가 있냐면 22가지가 있어. 이 22가지를 또 무지성으로 마구잡이로 외우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엄청 힘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네 가지로 합쳐줬어. 자, 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죠. 누구야? 프리동사. 그렇지. 프리동사는 없고요. 비동사는 있습니다. 다시 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비동사가 있지. 근데 비동사의 뜻은 한 개 더 있었어. 뭐가 있었지? 있다 말고 이형식에서 되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비가 있는데 또 마법의 주문으로 외울 거야. 비비컴 개꾸로. 비비컴이야? 비비컴 아니에요. 비비컴 개꾸로. 다시 얘는 어떻게 외운다고? 비비컴 개꾸로. 다시 입술에 붙을 때까지 10번 이상씩 따라 말하셔야 입술에 붙어요. 암기를 하실 때는 눈으로만 하시는 암기가 니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그거 니네한테 통하는 방법이 했으면 지금쯤 니네 엄청 활활 말아야지. 근데 눈으로만 하는 암기가 지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머리에 별로 저장이 안 되지. 그럼 항상 뭘로 떠들어라? 말로 떠들어라. 입술로 열심히 달싹달싹 움직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자, 그럼 다시 되다는 거에 뭐가 있다고? 그럼 빨리 얘기하시는 걸 연습합시다. 준비 시작. 비비컴 개꾸로. 또 시작. 다시 또 시작. 비비컴 개꾸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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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비비컴 개꾸로. 그거 중요해.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되다 비비컴 개꾸로. 되다 비비컴 개꾸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비비큐 같아요. 그럼 그걸 영감골이라고 해서 빨리 외워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대다 비비컴 개꾸로. 대다 비비컴 개꾸로.
그렇지. 대다 비비컴 개꿀어. 대다 비비컴 개꿀어. 그렇지. 대다 비비컴 개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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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나와야 돼. 다음 달에 또 물어볼 거야. 자, 비비컴 개꿀어가 있었고 이제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강아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 그럼 걔가 가만히 있니 얘들아? 새끼 강아지가 가만히 안 있겠지? 걔가 막 왔다 갔다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뛰어다녀.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막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면 어떻게 돼? 넘어져요. 넘어져요. 아 아니야 나도 털. 막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킥하고 쳤더니 넘어져요. 그래서 아 얘는 띨띠랑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띨띠랑 강아지로 판명이 났어. 근데 자라보니 멋진 개가 되었어. 그게 뭐예요? 뭐 프로브. 프로브요? 응. 그게 뭐예요? 판명한다 원래. 아 프로브요? 어 프로브. 네? 프로브. 프로브. 저기 발음이 조금 이상하신데 프로브. P-R-O V. 알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저 강아지 이야기를 조금 외우시면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비컴 개꿀어는 주문처럼 외워놓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캄런턴 펄프루브 메이크 여기까지 외워놓으시면 되겠다. 다시 뭐라고? 고캄런턴 펄프루브 메이크. 다시 뭐라고? 고캄런턴 펄프루브 메이크.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원래 우리는 get이라는 동사의 뜻을 뭐라고 알고 있어? 얻다 가지다라고 알고 있지. 근데 얘가 2형식 했었으면 뜻이 뭐가 돼? 되다가 된다. 얻다가 아니라 갑자기 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우리 grow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자라다 뭐 재배하다 이런 무엇을 재배하다라고 알고 있지. 근데 얘가 2형식에서 뒤에 형동사가 나오면 뭐가 돼? 되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어? 그럼 원래 고우랑 포함하면 뭐야? 가다, 오다 이런 뜻이 있지. 근데 얘네도 뒤에 형동사가 나오면 뭐가 돼? 대사. 대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그래서 동사의 그런 이름을 뭐라고 했어? 대다동사라고 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각자의 동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갖지 않고 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알아놓으셔야겠죠? 자, 촬영동사에 뭐가 있어요? 도와이크. 이게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감각기관에 뭐가 있어? 귀, 눈, 코, 귀, 코, 입, 피부가 있겠지? 네. 자 눈과 관련된 동사에 뭐가 있어요? 룩, 또 룩, 심, 어피얼 세 가지 한꺼번에 주룩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다시 눈 관련된 거 뭐라고? 룩, 심, 어피얼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룩시모 피를 다시 뭐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귀랑 관련된 거. 사운드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히어로는 뭐야? She what look he reveal 할 때 들어와 있었지. 우리 말하고 지금 말했던 She what look he reveal 이거 뭐였지? 아니 아니 그건 나중에 알려줄 거야 시원아. 이따가 5형식 가서 알려줄 거야. 이거 5형식 지각동사였죠. 그래서 오진의 신발로 캐릭터를 외우라고 내가 했었지.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 파트에 다 못 끝날 거라서 5형식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또 방학이네. 다다음 주에 진도 나가시겠네요. 뭐 이상하게 되신 것 같아요. 급한 거 절대 아니고요. 암기하는 팁이 있습니다. 캐리커처 안 들어갔어요. 잘못 들으셨어요. 귀 좀 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수학하면서 그냥 아, 귀 파고 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그럼 진심으로 이제는 귀를 파볼 때가 된 시기인 것 같네요. 워터파크 갔다 와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이것만 증명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지? 자, 그 다음에 코? 스멜. 또 모자는 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입. 페이스트. 마우스 아니죠. 그 다음에 피부. 필.
here 여기까지 어떻게 해놓으셔야겠죠. 룸 up here, sound the smell, taste the feel 이거 붙여놓으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그냥 taste the feel.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 이형식 감각동사에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주어가 나오고 감각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보어자리에 들어가는 모양이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원래 보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였어? 형용사, 명사 둘 다 들어갈 수 있었지. 근데 감각동사가 뿅 하고 나오는 순간 둘 중에 하나랑만 친해요. 둘 중에 누구? 형용사랑만 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좀 소외받았지? 누구? 명사가 소외받았지. 그래서 명사는 그냥 무도고요. 명사 앞에 누굴 붙여요. 그게 누구였어? 에? 나이크 명사였죠? 아 맞다. 제일 싫어하는 대답 하시는데 아 맞다 싫어해요. 나는 아 맞다가 제일 싫더라. 그래서 아, 아이스크림 안 만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맞다 싫어요. 아 맞다. 왜? 재밌어요. 목소리였어. 미안해. 여기까지 됐어? 마지막 계속 동사 가볼게요. 계속. 너 왜 자꾸 무서워? 가리키는 곳으로 해당하는 동사를 말하면 돼요. 예를 들면 눈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Look him up he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준비. 스멜. 그렇지. 사운드. 이거 봐, 이거 봐. 바로 안 나오지? 여기 감각 동사 하고 있어. 여기 뭐라고? 사운드. 사운드. Look him up here. 사운드. Stop.
있어? 형용사 적고 에이씨 에이씨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자, that 주어 looks 동사 angry 보아 자, 여기서 look 무슨 동사? 그렇지 그래서 뒤에 뭐 해야 돼? 형용사가 뭐 오셔야겠죠? 명사 함부로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됐죠? 명사 함부로 못 와 다시 그 다음 거 자, do you feel 이라고 해서 you? 좋아 do you feel? 분사 cold 좋아 자, 여기서 feel은 무슨 동사? 감각 그렇지 여기서 뒤에 뭐 들고 와야 돼? 형용사 뭐 들고 와야 된다 그랬지? 됐지? 자, 그 다음에 her voice? 좋아 좋아 sound? Beautiful. 우와, 사운드 무슨 동사? 감각동사. 뒤에 뭐 와야 돼? 형용사 뭐 와야 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렸어. 자, 위에 있는 것들 볼까? You? 좋아. Look? 동사. Happy? 우와. Today? Baby. 자, look 무슨 동사? 감각동사. 그렇지. 자, 뒤에 뭐 와야 돼? 형용사 뭐 와야 된댔지. 잘하셨어. 그래서 자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이 형식 동사는 뒤에 부사를 보어 자리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부사를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랬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동사 다 알려드렸어요. 저기에 있는 동사. 그래서 해당하는 거 선생님 필기로 암기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ike 동사 붙이는 것도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문제 바로 좀 풀어보세요. 근거 체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 하라고? 그렇지. 구문 분석하고 조금 더 근거를 달아주시면 좋아요. 제이나 요 선생님이랑 하는 거 필기할 때 문제에다가 필기할 때는 무슨 색깔 펜으로 하랬지? 색깔 펜 좀 있어야겠지? 요거 쓴 것처럼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쓴 것처럼 좀 이따가 필기할 때 색깔 펜을 하시고 지금은 근거 달 때는 그냥 이거 필로 하셔도 돼요. 답만 찍고 있으면 안 되는데 구문 분석 하시면서 답의 근거를 찾아가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나머지도 이렇게 형용사 부사 쓴 것처럼 관계를 보여주셔서 네가 그걸 왜 몰랐는지 생각이 있다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처음 왔을 때부터 좀 편해지고 있어? 응. 복습을 살짝 해주셔야지 맨 처음 선생님이랑 왔을 때 배웠던 개념들을 안 까먹고 다시 한번 지금 돌이켜보셔야 더 실력이 쌓여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하실 수가 있어야겠지. 아니면 소희랑 같이 천년만년 소희랑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그렇지만 그지? 랜드맨에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제발. 시험이 올라가요? 아니요. 중등은 보통 선생님 판단하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 얼른 올라가고 싶어? 별로 그런 생각 없으면 어떡해요. 얼른 올라가고 싶어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The pie. Smell. 자, smell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 뭐 와야 돼? 형용사 뭐? Sweet과 sweetly에 대한 차이는? 형용사 뭐 스위틀리는? 부사에 그럼 누가 와야 돼? 스위트 와야 돼. 그럼 스위트 운전 성분 부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he 좋아 became 동사 good과 where의 차이는? good은 형용사고요 where는 부사 where는 부사예요 at math ADM 자 이제 뭐가 와야 될 자리?
상담사가 와서 이건 운전 성분으로 뭐가 돼요? 보아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well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he, look. 자, look 무슨 동사? 자, 올드랑 올드맨 차이는? 올드는 형용사이고 언올드맨은? 명사예요. 명사예요. 그럼 감각형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겠어? 형용사예요. 그래서 누가 와? 올드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올드를 문장 성분 뭐라 하시면 되지? 보아 처리하시고 in that sense ADM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 네. 다음에 부산 주어고요. feel과 feel like에 대한 차이는 뒤에 나올 걸 잘 보세요 라는 거겠지. while you home 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렇지. 명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feel 무슨 동사? 감각동사죠. 어? 감각동사는 원래 뒤에 뭐 들고 와야 되는지? 형용사 혹은? like 명사지. 근데 남아있는 게 누구야? 명사겠지. 그럼 feel과 feel like 중에 누구 선택해야 돼? feel like를 선택해서 동사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얘가 보어가 되겠지. 요거 색깔펜으로 필기 다 했니 제이나? 모르네. 오늘 다 공부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오늘 좀 공부하기 싫은 날이니 제이니? 그건 딱히 아니야? 항상 하기 싫어?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아 몰라 나 항상 하기 싫을 수는 있는데 그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뭐라고? 젠틀 소인이? 나 진짜 소인 줄 알았잖아. 깜짝이네. 어, 벌레가 무서워서 계속 널 무서워할 거야. 왜지? 무서운 거 그럴 수 있죠. 무서운 작업도 못한 거. 뭐라고? 방안이 길다고? 방안 짧지 않니? 난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능스럽게. 영혼이. 아, 영혼이 없게 이렇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영혼 충만하셨다고요? 고려해볼게요. 일단 넘어가서. 설명식 다음 시간에 갈게요. 자, 설명식 동사 이름 뭐였지, 얘들아? 완전 사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완전 사동사.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뭐만 들고 와야? 그렇지. 목적어만 들고 오는 친구였죠.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야? 명사나 대명사였지. 근데 단어 그 자체가 명사나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단어 그 자체 말고 또 뭐가 있어? 명사? 부 역할을 하는 거 있고 또 명사? 절 역할을 하는 애가 있겠지. 명사 부 역할 하는 애 누가 있을까? 전명구가 명사구였어? 아니요. 전명구 아까 뭐라고 그랬지? 부사구 혹은 형용사구라고 했지? 네. 명사구라는 건 다시 뒤집어 말해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 자,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 두고 있다고 배웠어. 명사적 용법. 우리 다시 준동사 떠올려보자.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취급하는 거 그게 준동사였죠. 네. 자, 거기에서 명사로 취급할 수 있는 데 누가 있었어? 투부정사. 그래, 투부정사에 뭐가 있었어? 명사적 용법이 있었지. 네. 또 누구 있었어? 동명사. 그래, 동명사도 뭐야? 동사에 ing 붙여서 뭐 하는 거야? 명사로 취급을 해주는 거였잖아. 네. 됐어? 그럼 얘네들도 명사구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당연히 명사구에 들어가겠지. 그럼 같이 떠올리셔야 될 거 원래 사실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게?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 다 취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 갖다 붙어서 의미가 똑같은 동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는 있지만 얘가 올 때랑 제가 올 때랑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이렇게 있었지. 의미 달라지는 동사의 대표에 누가 있었어? try 같은 거 있었잖아. try to, try ing 뜻 같아서 달랐어. 리딩 시간에 많이 봤지? 어, 그런 애들 원래 머릿속에 그래서 뿅하고 떠오르셔야 되는데 제이님도 처음 왔고 지안이도 지금 처음이니까 이 파트는 선생님이랑은 그래서 해당하는 건 안 잡을게요. 일단 명사절이라고 하면 뭐예요? 접속사부터 주어 동사를 이루고 있는 덩어리 자체가 명사로 쓰인 거겠지. 명사절의 접속사에 누가 있지?
얘는 배웠는데 방금 용어를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명사 설 접속사. 맨날 숨어 있는 애 있잖아. 문장 속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 있는 애. 누구? 그렇지. 접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 덩어리 전체가 뭐다? 명사를 쓰일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사실은 누가 있냐면 if나 whether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날씨에 whether 쓰시면 곤란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if의 뜻은 뭐게? 얘네 둘 다 뜻이 똑같거든요? 자, 명사절로 쓰였을 때 if랑 whether의 뜻? 니네 if 뜻 원래 뭐라고 알고 있어? 만약 뭐라면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였으면 선생님이 물어봤겠어? 당연히 안 물어봤겠지. 뭐가 이상하지? if가 여기서 뭐라고 쓰였을까? 나는 소희가 뭐 소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나는 소희가 뭐 소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문장 부사를 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접속사겠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그거 있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끌고 있으면 의문사가 이끌고 있을 때 반드시 뭐라고? 명사절이라고 했어. 의문사가 이끌고 있을 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해당하는 문장들 다시 한번 동원 분석해 보시고요. 있지? 가보자. 커. Actor. 동사. Look at.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me. 그렇죠. 여기에서 me는 단어로 원래 쓰여 있던 친구겠죠. 자, 다음에 I. Want to go back home.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명사. 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 네. 자, 다음에 that. 좋아. Enjoys. Playing the violin. 그럼 여기서 playing the violin 뭐라고 해줄 수 있어? 명사. 명사. 마지막. And. Knows. 명사. 전체가 다 뭐예요? 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I. Draw a line. 동사. Her. 목적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럼 대부터 전체가 다 뭐라고? 명사 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 명사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 안에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 동사 관계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네. 다음에 요거 체크하세요. Look at 이라고 해서 look 혼자 쓰인 게 아니라 look 혼자 쓰이면 이형식 동사를 했잖아. 그치? Look same up here 이형식 동사지 뭐처럼 보이잖아. 근데 look at 이라고 하면 뭐야? 무엇을 보다. 그다음에 look for 찾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turn on, turn off 하면 끄다, 켜다 다 알고 있지?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동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오시면서 하나의 덩어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부동사 개념도 살짝 집어 넣어보시고 자, 이제 힌트 헷갈리는 되게 동사들이 있어. 요 동사들이에요. 분명히 목적어를 끌고 온 게 맞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을을이 안 붙는 애들이 있어. 내가 누구를 결혼해? 아니지. 누구와 결혼을 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작하실 때 어떤 실수를 해? Marry with를 써버린단 말이야. 이런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예요. Marry는 직접적으로 뒤에 뭘 들고 와야 돼? 목적어를 들고 와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자동사처럼 보이는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동사처럼 보이는 타동사. 됐습니까? 네. 메리 말고도 뭐 또 있어? 아니죠. 어디 에 들어가든지. 근데 얘도 직접적으로 목적어 들어가야 돼. Discuss. 누구누구와 토론하다. 누구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discuss about 혹은 누구누구와 토론하다면 discuss with 누구누구와 함께 토론하는 거. 그래서 뒤에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 말했네. 여튼 얘는 뒤에 그 주제가 바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또 resemble 뭐뭐와 담다지. 근데 얘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위에 붙이면 안 돼. 그다음에 리치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얘를 해석으로 접근하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엄청 헷갈리겠지. 그래서 원래 이것도 스토리텔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요 정도 나와 있는 동사들만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펜 그만 떨구고 자 위에 있는 거 My job Sure Lights 동사 Fly with me 자 그럼 여기서 Flying with me는 명사 뭐라고 할 수 있어? 명사 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like니까 소연아 like는 뒤에 어떤 특징이 있었지? 명사를 like 무슨 특징이 있었지? 취하고 있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지 멋대로 취할 수 있는 동사여서 코딱지 동사였잖아. 그래서 to play라고 쓰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여기 체크해봅시다. 얘들아 이거 단만 몇 점씩인지 딱딱 찍으면 된다? 안 되겠죠. 이거 형식 다 쓰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왠지 한솔이 이거 수업 듣다 잘 것 같은데. 소희야 영상 듣다 졸면 뒤져. 소희 수업 시간이 좋아요. 어? 아니 영상 보강은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인간처럼 보이니까 지금 좀 졸릴 수도 있지. 그냥 아니 소희가 그러다니 아니라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염두를 두고 있는 거야. 다 했어? 소희니? 구호분석도 다 했어? 그래서 제가 방금 구호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이 대철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써봤어? 이것도 써야겠지. 잘했네 지금. 그리고 제이나 만약에 이거 하고 시간이 남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개념성 퀴즈 이런 거 풀고 계셔도 돼요. 알겠지? 잘 했어?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갑시다. 자, she became a doctor. 자, became 무슨 동사였어? 되다 동사. 되다 동사. 지금 몇 형식? 2형식 동사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Harry had a lot of friends. 그렇지, 친구를 이라고 해석에 뭐가 들어갔어? 을을 들어갔으니까 몇 형식? 3형식. They were in the garden. 자 그럼 이거 지금 비동사에서 끊겼네요. 몇 형식? 1형식. 그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 그럼 그들은 있어요. 정원에 정원 안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I know that 접속사 You are lying. 그러면 대절 전체가 다 뭐지? 목적. 그렇지. 노란색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전체는 무슨 몇 형식? 한 형식이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 자, 4형식도 동사 이름이 뭐예요? 4형식. 얘도 똑같이 이름이? 완전 타동사라고 했지. 그러면 3형식 동사랑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겠지. 그래서 우리가 뭘 붙여줬어? 별명을 붙여준 거야. 그 별명이 뭐였지? 수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형사라고 하는 게 마,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요동사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붙여줄게요. 뭐라고 할 수 있지? 주다동사. 그렇지, 주다동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이것부터 체크해 봅시다. 사영 씨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아이어를 간접 목적어, 디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하면 됐지. 네. 자, 아이어에 붙일 수 우리 아이어 해석할 때 뒤에 뭐 붙여줘? 아이어 해석할 때? 아, 예. 에게를 붙여주죠. 그 다음에 디어는? 이렇게 붙여줄 수 있지.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아이어 자리에는 어떤 대상이 들어가요? 그렇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디오 자리에는 사물이 들어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may us cookies.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 이걸 따져주셔야 돼. 이 두 명사간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이 둘이 같은 관계니? 아니요. 그럼 뭐가 돼? 엄마는 우리를 쿠키로 만들어버린 거야. 뭔가 되게 장동화 같은 거지, 그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쿠키를 만들어요? 되게 잔인해지지? 그럼 얘네들은 같은 대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이 두 명사와의 관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걔는 사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두 관계가 같으면? 삼형식. 예를 들면 이런 거. 엄마. May me a teacher. 뭐, 엄마가 나에게 선생님을 만들어 주셨어? 엄마 연금 줄사야? 아니지. 그럼 내가 이걸 뭐가 된 거야? 선생님이 된 거지. 아, 오형. 그렇지.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인 오형식이 됩니다. 됐어? 이러면 오형식이 돼.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시위해서 따르는구나. 이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있는 사형식을 이거 일단 빨리 쓰세요. 이거 지울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도 구분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될 거야. 저 주 명사와의 관계가, 명사끼리의 관계가 같은지 다른지를 주목해서 잘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워도 돼? 뭐야? 방금 뭐였지? 왜 이런 소리 났는데? 자, 그래서 사형식을 이제 누구로 바꾼다고?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해본댔지? 삼형식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겼댔지? 근데 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었더라? 동사 같아서 얘도 완타였고요. 삼형식도 완타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가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목적어 자리가 하나인데 홍보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겠지. 그럼 둘 중에 이 목적어 자리로 갈 수 있는 애는 누굴까? 직접. 왜? 해석이. 맞아요. 해석이 똑같아요. 원래 우리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해줬어? 을렬이라고 해줬지. 그럼 을렬이 을렬 자리 찾아가는 게 이상해? 전혀 안 이상하지. 그래서 을렬을 을렬 자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오는 뒤로 갔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디오랑 아이오 자리만 바뀌는 게 되겠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얘를 쓸모없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명사를 쓸모없는 부사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 그렇지, 전치사. 전치사의 역할은 뒤에 나온 명사와 앞에 말을 연결해요. 아, 정의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지? 이래서 내가 전치사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전치사를 왜 쓰는지 알겠지. 왜 전치사 써? 뒤에 있는 명사랑 앞에 말을 연결시켜주고요. 전치사 명사구는 부사가 돼서 삼형식에 영향을 안 끼치는 수식성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정의를 가지고 맨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의만 똑바로 알아도 얘가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항상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이 전치사 자리에 모든 전치사를 다 쓰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한 개에 부딪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자리에 쓸 수 있는 전치사를 딱 몇 개 골라.
가지 를 골랐어. 누구? 2, 4, 5 라고 하는 친구 세 가지로 골랐어요. 근데 이 전치사를 선택하려면 누굴 봐야 선택할 수 있지? 동사를 보셔야 돼요. 동사를 보시고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2, 4, 5 세 가지로 선택하는데 이 중에 제일 개수가 적은 게 누구다? 오브를 취하는 거다. 오브를 취하는 건 ask랑 inquire 한 개 더? require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ask, inquire, require. 됐어? 네. 에? 에? 울짝 거려. 알아보는 시간 좀 걸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를 취하는 것도 마법의 주문을 외워줘야 되는데 4를 취하는 거 맥. 어, 맞아. 뭐라고? 맥. 맥 바이. 겟. 그죠? 빌리 화츠쿠. 예? 빌리 화츠쿠. 맥. 맥. 마법의 주문을 잘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맥 바이 빌리 화츠쿠. 맥 바이 겟 빌리 화츠쿠. 빌리 파츠쿠. 응, 다시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뭐라고? 맥바이게 빌리. 그렇지.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다시 뭐가 있다고?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다시 뭐가 있다고?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다시 뭐가 있다고?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그렇지. 4은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뭐라고? 맥바이게 빌리 파츠쿠.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맥바이게에서 뭐가 있다? 맥은? 메이크. 바이는? 바이. 똑같이 바이겠지. 그 다음 이게? 겟. 여기까지 쉬웠어, 그지? 그 다음에 빌은? 빌리. 빌드. 그 다음에 니는? 리브. 파는? 와인드. 슈는? 슈즈. 마지막 코? 이라고 해주셔야겠죠. 됐어? 이거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저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거를 암기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동사는 다 어디 들어가? 2에 들어가는 2의 대표는 누구야? 기브. 제일 4형식을 대표할 수 있는 친구 누구? 기브가 있다고 외우셔야 돼. 다시 4형식을 대표할 수 있는 친구 누구? 기브. 기브가 있다고 해주셔야 돼요. 다시 4형식 대표 누구? 기브라고 이야기해 주셔야겠다. 됐지? 자, 그러면 구문에 있는 거, 보기에 있는 거 구문 분석 시작해 봅시다. 구문 분석해 주세요. 재민이 구문 분석도 다 했어? 오, 짱 빠른데? 잘했어. 내가 제인이 다 했어. 근데 멋진 친구였어, 제인이. 조용히 앉아서 수능 구수 있잖아. 조용히 앉아가지고 해야 될 거 모든 걸 다 해놓는 친구. 멋있죠? 소희랑 좀 달라. 소희는 조용히 있으면 못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소희는 그거 잘해. 뭐라고? 소희는 그거 잘해. 뭐? 멋진 친구라고? 역시 지한이는 소희를 대신 되게 멋진 친구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말 건강한 친구예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얼마나 들어왔어.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 제 거 해도 됩니까, 이제? 네. 뭐라고? 제 거 해도 괜찮습니까? 제 거 해도 괜찮습니까? 자, 제이 주어 데이 동사 미 아이 플로워스 유. 자, 근데 아래는 제이 주어 데이 동사 플로워스 오 투 미 땡큐. 근데 여기서 미래 과거 치고 뭘 해놓으면 좋아? 아이오였더네. 그러면 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누구 봐야 된다고? 동사 보셔야 된다고. 이러면 되게 표정 개구리 표정 같지 않니? 눈가 두 개 달린 개구리 이런 거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 아이유키의 순서 바꿨으면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 순서만 바꾸면 안 되고, 순서를 바꿀 거면 안 돼. 전치사로 붙여주셔야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that, 주어. cold, 동사. us, I'm. history.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다시, that told a story to us. 라고 하면, a에 물어봐서 써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told의 원형은? tell이니까, 내가 맥박의 빌드 화축국도 아니고 아스크 리콰이어 인콰이어도 아니니까 2를 연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he sure. owed me a ring. owed의 원형은 뭐예요? by. 그렇지. 그럼 주의해야겠다. by는 누구랑 짝꿍? for. for이랑 짝꿍이었죠.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for부터 끝까지 얘기해. 자, 마지막 I will ask her what favor do you get? 내가 그냥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걸 받고 싶으면 어떻게 ask니까 자꾸 of으로 지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의 ADM 처리로 넘어가시겠죠.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제인이는 미리 숙제로 옆에 있는 페이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빨간 펜으로 하면 네가 푼 건지 채점한 것도 헷갈리잖아. 그지? 여기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해보시고 여기도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돼. 이거 다 맞았어? 이거 아까 틀렸잖아. 그지? 그러면 빨간 펜으로 얘는 틀렸다 채점하시고 얘도 틀렸지? 내가 아까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틀렸지? 얘 두 개 맞았지?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아까 선생님이 무슨 동사 했어? 응, 써놔,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뭐라고? 그렇지, 형용사. 명사화를 나오고 싶게 하려면 뭐라고? 만약에 명사도 원래는 보호자리 들어가야 됐잖아. 근데 명사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like 명사로 써야 된다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어. 아까 이거 설명 풀이 다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 안 하고 문제 풀고 있었지, 제인이. 엉때렸어? 응, 엉때렸어. 자, like, 관광동사 뒤에는 형용사하고 like 명사 써놓고. 그래서 제가 왜 라이크가 붙어야 돼? 라이크가 붙으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품사? 명사가 나온다 했지. 그럼 마이 뉴 홈이 품사가 뭐야? 그렇지. 그럼 그게 명사라고 써놔야지. 그래야 라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란 거지. 밑줄 거, my new home 밑줄 거지. 그렇지. 필기 제대로 해야 돼, 제인이. 엉때리고 있지 말고 여기로 돌아오시고 싶다. 자, 가봅시다, 얘들아. 요거까지 하면 우리 수업 끝. 그래도 우리 반 지금 다른 반 들썩들썩거리는데 같이 안 들썩거리면서 같이 가방정리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주 좋은 거야. 다른 반이 생각보다 수업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 들썩거리는 소리에 막 나도 갈래 막 이러고 가방을 싸는 건 사실은 되게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치? 오늘 아주 잘했어 지금. 이게 사실 중1들은 그래도 매너를 잘 지키거든? 근데 이게 이상하게 고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간들이 정신머리를 빼먹어가지고 수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지멋대로 가방 싸는 거 그래서 이 새끼야 하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질풍노도의 시기야. 고1은 이제 질풍노도가 아니라 지 성적을 신경 쓰면서 지 인생을 신경 써야 되는 시기 아니야? 고1이요. 고1! 그렇지. 고1이면 그럴 수 있죠?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1이면 그럼 양심이 없는 거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I feel like you a letter. 자, 누가 누구의 주모? Right의 주모. 그러면 은 시험식에서 6시
유는 뭐였던 애야? 아이오였던 애. 지금 누구 써주면 돼? 투 써주시면 되겠지. 우선 지서 투. 그래서 여기 투부터 유까지가 전체가 다 뭐가 돼? ADM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 can get meet somewhere. 그렇지. 자, 까미가 몇 장씩에서 몇 장씩?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화. 3에서 4 아니야, 지금. 반대로 하시면 안 돼. 4에서 3으로 해, 전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니는 원래 뭐 했던 애? 아이유. 그렇지. 아이유 했던 애. 그럼 이제 누구 봐야 된다고? 동사 보아야 된다고 했지. 게? 무슨 동사? 네, 무슨 동사? 이거 꼬리랑 짝꿍이 맥바이게? 할 때 계시지. 맥바이게? 됐어? 그래서 꼬리부터 밑까지? ADM. 그 다음에 mom? 주어. May? 동사. My brother? 아유. Oscar? 네. 동사 누구? You. 동사 누구? May. 메이드였어. 이거 몇 쪽씩? 4형식. 이제 몇 쪽씩으로 바꿀 거야? 이라이 진짜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대답 못 받아서 제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제이가 집중. 자, 그래서 메이크, 메이드의 원형 뭐라고? 메이크. 메이크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또? 맥바이게 빌리오 축풍 먼저 이야기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해라. 다시 뭘 떠올려야 돼? 맥바이게 빌리팟. 그렇지. 다시 뭘 떠올려야 돼? 맥바이게 빌리팟 축풍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누구? 아이오였던 놈 앞에 4를 써주고 이렇게 전체 ADM. 마지막 My aunt sent me a long message. T.O. 그러면 이것도 몇 형식? 4형식이었어. 이제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me 원래 아이오였던 애 앞에 누구 써줘야 돼? 전치사 누구? 투요. 왜? 센트의 원형은 샌드. 이거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넥바이드 빌리팟 축풍에 들어가 있어? 아니지. 그럼 에스카라 짝꿍이야? 아니요. 아닌 것 같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치? 아하. 그래서 얘네 쓸데없이 그냥 투 짝꿍 하시면 되겠군요. ADM까지. 여기까지 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형식 외울 거 많아요 저거. 많지. 이거 복습 안 해오시면 니네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 머릿속에 들어가겠니? 아니요. 4형식까지 똑바로 해오셔야지. 다 다음 주에 우리 방학 끝난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5형식 마무리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정리 안 돼 있으면 나머지 배우시면서 계속 헷갈려요. 평생 헷갈려요. 저주하는 거 아니라 진짜 여기 형식에서 생각보다 호끄러지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식을 제대로 배워놔야 우리가 독해 시간에 또 연관되어 있는 뭘 제대로 할 수 있어? 독해 시간마다 뭐 하지? 우리 해석만 해? 구문 분석 되게 중요하게 하지. 그리고 구문 분석 하다 보면 실제로 5형식 문장들이 꽤 나오고 있죠, 요즘. 그거 제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공부 진짜 복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문, 법. 뭐라고? 법. 법은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되잖아. 니네 형법. 몇 조, 뭐 몇 항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위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사람들이 약속해가지고 정해놓은 건데 얘네 단어 암기 안 하고 단어 모양만 보고 너는 이렇게 몇 개 있지만 할 수 있니? 그것도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 단어 풀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지만 유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고등학생이 돼서. 네. 맞아? 네. 지금 공부 유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릴 컨테스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기 안 하시면 황된다, 황. 그거 니네 거의 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오죠. 그지? 시험 들어오시니까 준비 잘 하시고 클리닉 시험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알죠? 3, 4가 곧 뛰어지는 만큼 3, 4는 전체 테스트 볼 때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선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제이님 집중 좀만 더 해줘. 알겠지? 오늘 숙제 거의 없을 거예요, 제이님.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자마자 꼭 해야 되고 아까 해야 되는 것도 선생님 얘기했지?